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부패와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지역구를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 유세차도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밖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 윤석열 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보자고 모였던 사람들,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부패와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쪽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지역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산을 택한 경우는 용산 자체에, 용산 안에 뭐가 있죠?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계신 곳이 있고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서 제일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이 지역도 좁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선거에 책임을 졌었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를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공존 공존공용에 반하는 것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엉망이죠.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북한에선 남쪽 욕만 하고 여기는 그쪽 욕만 하고 전쟁 맨날 미사일 쏜다 그러고 전쟁 위협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전쟁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다른 상황인 거죠. 여기 출마하신 그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어떻게 했길래 전쟁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다가 지금 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주중대사로 가서 한국 중국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 됐죠.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중국 사람들 또 중국인 분들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다양하나 그건 다 다른 문제고 중국이란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 우리 경제가 나쁘죠. 지금 현재 한국의 남쪽, 한국의 무역 수지가 북쪽, 북한보다 낮아요. 맞습니다. 북한보다 무역 수지가 나쁩니다. 나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니 이게 뭐 경제가 무역,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고 무역 대국입니다. 너무도 아실 거고. 근데 무역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 자체를 스스로 끊어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그분이 주중대사를 하면서 한중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